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기 태양 이진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이진혁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셀피 아이돌 라디오 들어가기 전에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이진혁은 라디오에 들어가기 전 깔끔한 복장을 하고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나온 사진들은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에 팬들은 진혁이 보고 싶다, 뭐야 너무 잘생겼잖아, 진혁아 똑똑똑 진우 사람 만들래 등 다양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사람 이렇게 조각같이 잘생겨도 되는 건가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괴팍한 오형제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을 순서대로 줄 세우시오 라는 과제를 받고 줄 세우기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후보는 평생 건강 보장, 20년 젊어지기, 평생의 짝 만나기, 100억 복권 당첨, 얼굴 변경 가능으로 다섯 형제는 줄 세우기 과정에서 본인들의 인생관을 숨김없이 공개하며 가슴 찡한 감동을 안기는 한편 이 감동을 일순간에 박살내는 깐족 토크로 큰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이진혁은 이날 카리스마 넘치는 줄 세우기를 선보 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짝 만나기를 5위로 꼽으며 나는 일단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다 라며 박력 넘치게 줄을 세워 형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김종국씨는 진혁이 나이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얘 나이일 때 난 이거 생각도 안했어. 황치열씨는 웃으며 맞아 먼 나라 얘기지 라면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진혁은 원빈 선배님 얼굴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딱 한번 해봤다, 자선활동을 하시는 사진을 봤는데 안 씻고 꾀죄죄한 모습에도 너무 잘생기셨다 라며 원빈의 비주얼 극찬했습니다. 이에 서장훈씨는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씻는 거다, 더럽기까지 해봐라 최악이다 라며 셀프 디스를 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 너무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이진혁은 형들과 달리 1위로 100억 복권 당첨을 꼽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밝히며 효자의 면모를 드러내 훈훈한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지난 4일 솔로 데뷔 앨범을 발매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진혁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드라마도 또 찍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활동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진혁아 진혁해. 아기태양 이진혁의 소식이 화제가 돼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